GHK 거 AK 탄창은 너무나 탄이 나올 때도 빡빡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흐르게끔 이 부위를 갈아줄 겁니다. 이렇게 쉽게 갈기 위해서는 탄창의 밑판을 빼고 십자 드라이버 나사로 풀어준 다음에 여기를 살짝 밀고 탄창 플로어를 이렇게 걸습니다. 그리고 줄로 여기를 갈아주는 거죠. 드라멜을 쓸 수도 있는데 드라멜을 잘못 실수하면 너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당히 빠져나갈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줄로 센터를 빠른 시간 내에 되진 않고 천천히 정교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됐다 싶으면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격발 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